2009年，中央电视台第一个专业服务于全球华人的媒体平台——华人频道正式开播。关注发展，也准备了这一期的中国正能量。五年，我们关注行进中的人物，记录他和他的时代。And I also think, you know, if things get difficult, I'm Chinese. 虽然我在美国住了60多年，我还是中国人。一个民族和一个画家要有他的尊严，都是一群快快乐乐的中国人。我们触摸5000年文明的脉络，以文而化一切。中国时刻，全球表达，全球华人第一频道，期待与您相约。新老师及各位朋友，我由于时间关系，这次没有能够亲临现场，深表遗憾。在这里，我代表华人频道对华人韩国频道的成立表示祝贺。同时，我也希望华人频道和华人韩国频道在共同传播文化的道路上携手并肩，收获友谊。最后，我代表华人频道授权辛永学先生为华人韩国频道的总负责人来开展工作，感谢大家支持辛老师，支持华人。各位朋友大家好，我是一趣商城董事长王立伟。在这个地方呢，特别祝贺华人频道韩国分频道成立大会顺利成功，也祝贺新导演事业蒸蒸日上，事业有成，谢谢。안녕하십니까이주영국회의원입니다오늘중국화인 TV 한국채널방송국개국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애쓰신많은분들계시죠특히신현우이사장님과신영아국제예술총감독님등관계자여러분의그동안노고에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한중양국은국교가정상화된지이제24년정도되었습니다만은그동안두나라는많은부문에서매우긴밀한관계를유지해오고있습니다특히문화분야에서는중국내에한류열풍많이퍼져있죠두나라가하나의나라인듯매우가깝게느껴지고있습니다앞으로한중간문화교류가더욱더지속적으로유지확대또활성화되어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몇가지과제도있죠우선대중문화중심으로형성된한류의폭과내용을넓혀서전통문화예술관광스포츠등등한국문화전반으로이교류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을것입니다또한두나라국민모두상대방국가의문화를이해하고존중하는마음자세꼭필요하죠영화공동제작문화예술인들의인적인교류또교육이런쌍방향문화교류를확대해나가는것이거아주절실한과제라고하겠습니다오늘중국화인 TV 한국채널방송국이개국됨에따라서이러한여러가지문제들이잘해결될것으로기대가큽니다한중문화교류라는시대적인사명을충실히이행해줄것으로굳게믿습니다오늘행사에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화인TV 한국 채널 방송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C 사극 옥중화에서 윤원영 역할을 맡은 배우 정준호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도 오늘 행사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촬영 일정으로 참여를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이렇게 화면으로는 아마 또 축하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국영방송 화인TV 드디어 한국 채널 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번창과 또 한국에서 많은 팬들한테 사랑받는 중국 국영방송 화인TV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또 신영학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화인TV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넘버원 채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화인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화인TV 화이팅! 안녕하세요. 옥중화에서 성지연 역할을 맡은 최태준입니다. 중국 국영방송 화인TV 한국 채널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인TV 화이팅! 안녕하세요. MBC 옥중화에서 기생 황규화 역할을 맡은 배우 오나라입니다. 중국 국영방송 화인TV 한국 채널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화인TV 화이팅! 안녕하세요. 옥중화에서 정난정 역을 맡은 박중입니다. 중국 국영TV 화인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은관입니다. 화인TV 한국 채널 방송국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축하 인사드려야 되는데 방송 스케줄하고 겹쳐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발전 부탁드리고요. 우리 신영학 총예술감독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서입니다. 화인TV 한국 채널 방송국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의 기타 치는 김태원입니다. 화인TV 한국 지사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세론입니다. 화인TV 한국 채널 방송국 개국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인TV 한국 채널 방송국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거령입니다. 이번에 화인TV 한국지사 출범과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큰 열풍을 일으켰듯이 앞으로도 중국 화인TV와 한국영화배우협회가 많은 합작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중국에 보급하는 데 있어서 화인TV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장을 맡으신 신영학 대표님에게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고은아입니다. 화인TV 한국 채널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 하시기를 바랄게요. 좋은 활동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르입니다. 네, 이번 화인TV 한국 채널 방송국 기념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LAU도 참석하려고 했는데 일본 스케줄상 참석을 못하게 되었네요.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채널 신현우 지사장님과 신영학 감독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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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희 LAU도 한중 문화 한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LAU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디아 디홀릭. 안녕하세요. 디홀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홀릭입니다. 이번 화인TV 한국 채널 방송국 개국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저희도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해외 스케줄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화이TV 한국 채널 방송국의 앞날을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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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약국제예술총감독님과 한국 채널 신현우 지사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네. 저희도 한중 문화 교류에 힘을 쓸 테니까 디올릭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오정세입니다. 화인TV 한국채널방송국 개국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중 문화교류의 역할을 수행할 화인TV 한국채널방송국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오정국입니다. 화인TV 한국채널방송국의 개국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한중 문화교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화인TV 한국채널방송국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